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2 명경기. 최근 스타2 저프전 메타 빨리 질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말씀하시는데요. 진짜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기 같은 것만 나오면 하루에 저프전 60경기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경기 속으로 고고고. 오! 야! 아! 크랭TV 신이범 이게 일꾼도 많고 뭐 4베이스 있고 하지만 막히는 순간 아까랑 비슷해져요. 당연히 후반에 투자돼야 될 돈이 여기다가 다 써진 거기 때문에 지금 함대 신호조 이미 올리고 우주맘 찍을 수 있는 토스 상대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공포기 왜 하나는 왜 뒤로 안 빠졌죠 쟤는? 어 불쌍해. 어 쟤는 이러고 용묘탈 한 번에 가나요? 야, 전 괴멸충 잡기보다는 여왕만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열이가 방금 괴멸충 쪽에 쌌는데 여왕만 죽이면 되죠. 네, 여왕만 공포일까지 다 정리해줍니다. 네. 일단 막기는 막았거든요. 근데 용묘탈 아까 말씀드린데 용묘탈 찍는데 이건 지금 프로토스가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러쉬 이후에 역류탈 간혹 까닥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막았기 때문에 불사조 몇 기 찍어 가지고 역류탈 아니다 싶었을 때 다시 우주만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토스가 이득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한 번 돌아가도 괜찮거든요. 역류탈이면 그냥 땡큐고. 근데 지금 하스템 모릅니다. 광자포 뒤늦게 짓고 있긴 해. 어 불사조 뒤늦게 어떻게 눈치챘나봐요. 근데 지금 공포기 근처에 있을까요? 반응은 빠릅니다. 아 공포기 이동속도 느리죠. 불사조 안 지켰고 이거 약간 애매한데요. 아 이거 공포기랑 싸우는 것보다는 크게 돌면서 일꾼 잡는게 낫지 않았을까요 신이범도. 이거 소모전으로 쓰기에는 뮤탈리스크가 뭐 값이 그렇게 싸지도 않고 효율이 좋지도 않습니다. 전투 유닛이라고 치기에는 좀 약한 편이죠. 신이범도 이거 지금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이거 솔직히 저는 냉정히 봤을 때 지금 일꾼 피해 너무 적고요. 토스가 불사조 결국엔 나오거든요. 아 이거는 야 이거 하스템의 이 우주마 관문 플레이 일단 지금 불사조 찍히고 있고요. 저는 딱 본진에서 일꾼 따다닥 털고 수정탑 한번 날리지 않았어요. 불사조 안 찍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마당으로 탁 가서 일꾼 홀드 그리고 여기 와서 홀드 그게 제일 좋지 않았나. 요런 느낌으로 계속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도 일꾼 한 2, 30개 잡았을 거예요. 요런 움직임 참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는 오 너무 좋은데 이득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신이범 이득 엄청 많이 거뒀습니다. 공포기 다 잡았고요. 아 이거 일단 뒤늦게 우주맘 찍고 있긴 한데 병력 손해가 많았어요. 뮤탄 다 잡혔지만 공포기도 많이 잡고 병력 분열 같은 거 다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히드라러쉬가 의미가 있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우주모함이 쌓이게 되면은 히드라는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주모함이 저는 한 최소한 3-4기 이하 그 정도일 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격기 토탈해가지고 한 20기에서 30기 정도? 그나마 그럴 때 좀 싸울 수 있지. 더 늘어나면 안 돼요. 근데 하스템도 만약에 이렇게 히드라 그 본 순간 그렇죠. 아, 분열기를 미리 찍은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좋은데요. 역시 이것만 하니까 뮤탈리스크에 좀 잡힌 건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 판단이 좋습니다. 일벌레 몇 기 잡고 불사도 살리고요. 시간 많이 벌고요. 분열기 계속 찍고 있고요. 지금 병력 조합이 덜 됐습니다. 아직 프로토스 더 필요해요. 돈
시간. 전반적으로 더 피곤한 게 아니라 더 필요합니다. 근데 오히려 하스템 마음 편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막으면 이긴다는 거 알 거예요. 오히려 저그가 안 오고 포촉으로 라인 그리면서 감충 뽑고 타락기 뽑으면 피곤해지죠. 토스도 일꾼 반응 사조로 들어올리고요. 아직까지 우주마음이 좀 적거든요. 히드라의 화력이 더 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열기가 위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맹독충 오거든요. 일단 관문은 많이 날아갔지만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프로토스 분열기 콜. 히드라 많이 못 잡았어요. 여기 계속 잡히고요. 방어 타워 깨지고요. 이거 몰라요. 분열기 잡혔고요. 불사조 일단 들어올립니다. 우주모함 깡통모함도 있고요. 설마 아 일단 히드라 다 잡을 것 같긴 합니다. 막긴 막을 것 같아요. 피해봅시다. 일단 막긴 막거든요. 아 근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제 게임을 못 끝냈어요. 신이범 히드라로는 전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살모사 납치로 땡겨오기. 일단 근데 계속 하스템도 사도 분열기 공포폭격기 이렇게 같이 조합이 돼야 되는 유닛들이 끊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주모함 단독은 언제나 변수가 존재해요. 유닛 좀 섞여야지 히드라가 우주모함의 요격기나 우주모함 본체를 못 때리면서 이제 상계도 해야 되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하스템도 지금 우주모함 생산보다는 그렇죠. 지금 돈을 우주모함에 안 쓰고 있죠. 병력 조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빌드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맹독충 다시 한번 굴리기. 인구수 차이 많이 납니다. 이게 12시에서 막을 때 관문도 많이 터지다 보니까 다시 관문을 지어줘야 되다 보니 지금 유닛이 안 찍히고 있거든요. 분열기도 지금 두 개에서 멈췄고요. 오른쪽으로 맹독충 굴렸는데 오우 역자. 시간은 하스템의 편이에요. 시간은 물론 신이봄도 혹시 몰라서 지금 일꾼 찍으면서 5시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을 이제 하스템한테 주게 되면은 병력 조합이 되고 그러면 이제 신이봄도 게임을 끝내고 싶어도 못 끝냅니다. 분열기 땡겨오기. 아 꼭 땡겨오기 실패. 오 이들아. 오 그래도 뒤늦게 땡겨와가지고 분열기는 잡긴 했는데 첫 번째 분열기를 너무 못 땡겨와가지고 아 이거 시간 주는 것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갔는데 다 녹았어요. 난리 났는데요 이거. 근데 가는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공포역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 글쎄 조합이 안 집중감도 없고 그냥 3시이나 11시 먹으면서 버티는 게 승리 플랜이긴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뭐 타락기 나와봤자 얼마 나오겠어. 뭐 30기 나오겠어. 이 마인드로 갑니다. 하스템에 타이밍 러쉬 뭐 우주모함 쌓은 다음에 타이밍 러쉬 간다는 말이 이상하긴 한데 타락기 나왔고요. 그냥 최대한 맞는 거 뒤로 빼주고 집중감도 오긴 온대요. 아 역시 공포역기가 없다보니까 타락기에 지금 너무 약합니다. 우주모함 이거 그래도 살리긴 살리는데요. 살리면은 뒤로 빠진 다음에 야 이거 끝까지 게임을 끝내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스템. 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적기다. 오 잠깐만 야 이거 재밌는데. 오 나 우주모함 많이 줄었어요 지금. 4기 됐습니다. 아 저는 우주모험이 떠도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되면은 지금 메타에 별로 불만 없어요. 일단 지금 포초 옮겨주면서 히드라 계속 수비하려고 하고요. 아 요격기 계속 터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 요격기가 많아야지 이게 타겟팅이 잘 안되기 때문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히드라나 뭐 지상 유닛들이 우주모험을 못 이기거든요. 근데 우주모험이 좀 적어졌기 때문에 지금 분열기도 없고 아니 지금 고위기서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변호 소환합니다. 일단 봅시다. 광전사 집전관
지금 돌진도 없는 광전사인 것 같은데. 조합이 힘으로 게임을 끝내려고 하는 하스템. 아 돌진 됐네, 돌진 됐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와 이거 뭐죠 이거? 지금 하스템 근데 이제 요격기 자원이 압박일 겁니다. 이제 본진과 앞마당 자원 거의 다 떨어졌고요. 이제 12시 자원도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지금 센터 쪽 언덕 멀티 여기밖에 없거든요. 아 일단 다시 한번 조합을 하는데 만약에 400원 정도를 뭐 3시에 미리 쓰고 갔으면은 좀 정면 푸시하는 게 약해졌었을까요? 뭔가 이게 지금부터 들어오는 자원은 지금 신입범이 한 2배가량 더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소모전이 되는 순간 경기는 지는 거예요. 유닛을 서로 반반 내주는 순간 이제 하스템은 다시 이렇게 복구 못합니다. 고유기사 폭풍 업그레이드 완료됐고요. 오 하스템 알고 오나 일로? 오 너무 고보기 일단 납치, 폭풍, 완료. 오 근데 고위기사 다 넣었거든요. 지금 히드라를 뭘로 제압하죠? 요격기 너무 적지 않나요? 그래도 요격기 업그레이드 잘된 요격기 035 요격기 035 요격기 깡통 많이 됐고요. 아 잠깐만요. 요 요격기 채울 시간이 필요하고요. 돈도 없습니다. 이거 멀티 취소당하면 절대 못 이기고요. 하스템 반면에 신입범 여기만 날리면 그냥 게임 이기는 거예요. 어 근데 히드라 히드라 숫자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035 히드라 대 035 우주모함. 여기 날아가면 못 이기는 하스템. 여기 날리면 이기는 신입범. 모든 병력 다 끌고 오는데 막나요? 못 막나요? 아 깡통 모함, 깡통 모함. 야 이거 너무 아쉽겠는데 하스템. 반면에 신입범은 본인의 스타일까지 살려주면서 굉장히 재밌는 저프준을 보여줍니다. GG.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및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